근데 이게 아무리 들어도 나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그냥 이 브라켓 교정하고 비교해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또 간단한 교정은 100만 원대도 있고, 또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5,600만 원 되는 것도 있고, 또 병원에 따라서 서울에 있는 데는 이 상태가 처음 상태가 환자분 스캔 한 상태고요. 제가 어떤 식으로 치아가 움직일 걸 디자인을 합니다. 이 회사의 프로그램을 가지고요. 그래서 디자인을 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 가게끔 하는 거고, 그걸 크린 체크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회사에서 이렇게 변화를 줄 건데 괜찮냐? 제가 계속 수정을 하죠. 몇 번, 서너 번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환자분이랑 오케이가 되면은 장치 제작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원장님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인비절라인이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해주셨어요. 인비절라인이 무슨 뭐 회사예요? 나 무슨 뭐 치어를 바르게 하는 라인의 기준인 줄 알았는데. 투명 교정이란 말은 사실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런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고. 근데 그런 회사들 중에서 아마 매출 세계 1위고 환자 케이스도 제일 많은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도 많이 하고 좋은 결과도 많이 내고 또 의사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좋은 결과를 내니까 욕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한국에서 새로운 장치들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아마 아이디어도 더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회사가 좋은 퀄리티로 계속 우리한테 저런 장치들과 서비스를 제공할지가 의심스러우니까 선뜻 발을 못 들여놓는 아, 거예요. 그러네. 근데 이게 아무리 들어도 나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그냥 이 브라켓 교정하고 비교해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또 간단한 교정은 100만 원대도 있고, 또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500만 원 되는 것도 있고, 또 병원에 따라서 서울에 있는 데는 뭐한 7,800만 원 이상도 받는 데도 있는 것 같고요. 투명 교정 장치 이게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잡으면. 투명 교정 장치라고 해가지고 뭐 별다를 건 없고요. 치아를 움직이는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사람들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 똑같거든요. 브라켓 교정이든 투명 교정이든. 보통은 발치 교정이냐 비발치 교정이냐에 따라서 1년 반, 2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명 교정이 기존 교정 치료의 단점을 극복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어떤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브라켓 교정으로 하는 경우고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 어태치먼트라는 것도 있거든요. 교정 치료 중인 환자분입니다. 근데 그냥 보면 교정 치료 중이라는 걸 모르실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이분이 교정 치료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고, 그런 것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양치할 때도 편하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요, 양치질 잘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아, 그러네요. 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브라켓 주변으로 와이어 밑으로 이렇게 착색이 돼 있잖아요. 저기 세균이 있는 거예요. 착색된 면적이 넓다는 거는 거의 터치가 안 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오랫동안 양치가 안된 부분이에요. 투명 교정 장치 하고 있는데 파우로 같은 거 먹으면 좀안 좋겠죠? 일단은 투명 교정 장치를 낀 채로는 물 배는 드시지 마시라고 그러거든요. 치아 표면에 세균이 붙어 있는데 칫솔질해서 깨끗하게 하고 씻어야 되잖아요. 덮어야 되잖아요. 음식 찌꺼기 있고 세균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투명 교정 장치를 끼면은 세균 증식하기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거는 안 되겠죠. 황으로도 드셔도 됩니다. 드시고 바로 양치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 그걸 안 당연하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